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0월 30일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관심 확대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재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는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기념식은 지난 2009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자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과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같이 좀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국가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업재활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내 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교두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편 이날 행사는 내 일의 희망 직업재활을 표어로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포상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